안 해. 걔네들은 고집이 세. 내가 인테리어 이런 게 필요가 없어. 아주 간단 명료해. 집에 보면 알 거야. 본인 집 봐봐. 아주 간단 명료해. 내가 있으면 되지 무슨 인테리어냐 막 이런다니까. 이번에는 이어서 소띠분들이 침실에 두면 좋은 물건들 같은 게 있을지. 근데 그 사람들 말 안 들을 건데. 이 영상을 보고 하나대로 안 한다. 안 해. 걔네들은 고집이 세. 내가 인테리어 이런 게 필요가 없어. 아주 간단 명료해. 집에 보면 알 거야. 본인 집 봐봐. 아주 간단 명료해. 내가 있으면 되지 무슨 인테리어냐 막 이런다니까. 내가 인테리어지. 내가 말해줄 때 들으려나 몰라. 걔 중에는 있겠지? 그쵸. 그치? 분명히 말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. 분명히 뭐 걔 중에 하나는 있겠지. 그래도 말해줘. 금택, 금목걸이, 금택, 금택, 금택도와 금택, 황토택, 은택토도 이런 거 비춰줘. 오케이. 아따 뒤에 보인다. 일단 나 이런 거 보여. 이런 거 좋아. 그러니까 금 붙이하는 거 좋아. 노란 택도 괜찮어. 노란 꽃도 좋아. 노란 꽃도 좋고, 노란 옷도 좋고, 노란 커튼도 좋고. 갑자기 제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. 정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가 있어요. 우리 한민국 근데 해바라기는 밝게 비춰준대. 내가 밝아질 수 있는 밝게 비춰준대. 뭐 그런 것도 하라고 해.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노란 택 인테리어가 조금씩. 그런 느낌으로. 이렇게라도 안고 자. 어? 저는 좀 맵시가 상해서 안 될 것 같은데. 아까 내가 말 안 들을 거라고 했잖아. 말 안 들을 건데 해보고 얘기해. 말 안 듣는다니까.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. 말 안 들을 거라고. 그러면 간단해요. 말 들으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. 말 주더구도 뭐. 듣고 얘기해. 그러면 두 번째로 어쨌든 이번엔 침실이었잖아요. 또 다른 곳에 두면 좋은 물건 같은 게 하나 있을까요? 금색을 많이 치장한 사람을 데리고 다닐까?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릉두릉 달고 다니는 그런 거 옆에다 끼고 다니면 더 좋지 않을까? 그러면 잘 때 금색 관련된 걸 두지 말고 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. 그렇지. 있잖아요. 그것도 내 인테리어, 내 몸에 하고 있는 소품이잖아. 네. 그럼 그렇게 해. 실제 사례 중에 선생님이 노라고 한 물건을 두셔서. 난 그거 말해본 적이 없어. 아, 옛날에 있다. 한번 좋게 이렇게 되신 적 있나? 몰라. 그 다음에 아무데. 아니 점 잘 보고 잘 풀렸으니까 안 왔겠지. 그리고 좀 잘 됐겠지. 그럼. 그 말은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는 게 좋다. 그치. 왜냐면 다 다룰 수도 있는 건데. 근데 내가 아까 말했는데 고집은 다 떼. 내가 봤든 뿔 달렸다 나. 또 뿔 달렸다 나. 이렇게 뿔 달려갖고 막 직전으로 이렇게 찍어. 어, 내 소가. 그건 공격적인 거 같은데. 응, 있죠. 근데 그게 먹혀. 어, 내가 이거 기필코 해내야 되겠다 하면 한다니까. 내가 뭐 안 먹으면 이렇게. 그래서 그게 고집이야. 아닌 것도 기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고집이야. 알았죠? 그럼 기필코 해야만 하는 거니까 집에다가 황금색 하라니까.